재택하는 회사가 최고인 것 같아. 성장하는 과정이 재밌어요. 드립니다. 몇몇 분들이 제가 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하는지 많이 질문을 주시고 또 제 지인들도 궁금해하더라고요. 오늘이 금요일이고 지금이 아침 9시 정도 됐는데 제가 금요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오늘 브이로그를 남겨볼까 해요. 제가 쓰고 있는 화장품은 정말 별게 없는데요. 이 토니모리의 모찌 토너라고 하는 이거 쿠팡에서 그냥 후기가 제일 많아서 쓴 그 토너랑 이 엘렌실라 달팽이 크림 이거 하나예요. 화장품 예전에도 막 비싼 거 많이 쓰고 막 SK2 이것저것들 많이 쓰고 물론 좋긴 한데 약간 가성비 측면에서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달팽이 크림을 거의 10년을 쓰고 있는데 촉촉하고 그리고 겉돌지 않고 또 안으로 스며드는 느낌? 화장 바르는데 드는 시간 뭐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침 루틴 끝! 제 브이로그 예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아침에 차고 그 다음에 물을 한 5모금 정도 마시고 있어요. 씻고 물을 마시는 이유는 그건 또 어디서 들은 거기는 한데 자고 있을 때 생긴 세균들 이런 것들이 물이랑 다 휩쓸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찝찝하니까 항상 양치를 꼭 하고 씻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루를 시작해요. 재택하는 회사가 최고인 것 같아. 이따가 피존 놔야 되니까 피존 놀 타이밍 알람 맞춰두고 저는 일 시작하겠습니다. 그 마케팅팀으로 들어오고요. 나는 국제경영학과 졸업을 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음성이긴 한데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 병원에서 찌르는 깊이랑 집에서 내가 찌르는 깊이랑 이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병원 가기 무서워가지고. 재택의 최고의 장점이죠? 점심시간에 빨래를 하고 운동을 하고 여러가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전 서울에 살고 있는데 비 피해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1-2년 전에도 홍수가 되게 심하게 왔었거든요. 한강물이 다 잠기고 조승연의 그 탐구생활 그 채널에서 봤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길 그 지구가 아파하고 있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홍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빠르게 우리 도시가 잠길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맨홀 뚜껑이 열려가지고 사람이 빨려 들어가서 서울 한복판에서 이게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자연재해였는데 현실이 됐으니까 너무 기이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제가 더 바쁘게 사는 줄 아시는데 그렇게 뭐 하는 일이 많기는 한데 좀 정신적으로는 충분히 여유를 가지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막 너무 일이 많거나 회사 일이든 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저는 모든 것을 스탑하고 명상을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충전이 엄청나게 돼요. 빨리 놀기 끝! 한 숟갈 정도?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빠졌어요. 막 뺄라고 뺀 게 아니고 그 브리딩 클럽이라고 제가 실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번 달 주제가 절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분과 이제 절식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평소보다 적게 먹는데 살이 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익숙해지니까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소식 막 이런 거 관련해서 찾다가 제 소식 먹방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요즘에 이게 굉장히 트렌드더라고요. 짧은 그 소식자 있죠. 막 박수현님이랑 산다라 막 그분들이 이제 밥을 어떻게 보면 조금 천천히 먹고 약간은 깨작깨작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밥을 먹으니까 저도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요즘에는 밥을 먹을 때 제가 소식 먹방을 틀어놓고 이걸 보면서 먹고 있어요. 진짜 식욕이 떨어지는데 완전 강추. 게다가 재밌어요. 아니고 간장 중지예요. 이게 많이 안 먹으니까 이렇게 확
찌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식을 그러니까 조금씩 먹으면은 살이 안 쪄요. 점심시간은 30분 정도 남아가지고 제가 요즘에 그 태성 오디시라는 분께 해외 구매 대행을 배우고 있어요. 아무 물건이나 제 스토어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온라인에서 수요가 있는 물건들을 찾아서 이제 좀 리스팅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건데요. 이게 약간의 노가다 작업이라서 뭐 자기 전이나 잠깐 짬날 때 요럴 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해볼까 합니다. 짠! 이거 너무 이쁘죠? 제 브이로그에서 보고 구매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좀 비싸가지고 좀 부담될 수 있는 가격이긴 한데 너무 이뻐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왜 부업에 관심이 있는지, 왜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자 하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매년 도전의 테마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거였고, 2021년에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였고, 2022년에는 재테크 테마를 잡았는데, 월급 말고는 제가 버는 수익이 뭐 거의 아예 없었는데, 이제 수익도 좀 늘려볼 생각을 하고 있고,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고 싶냐,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올 초에 그 경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경매가 아무래도 종잣돈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업을 하고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해서 태성님이랑 하고 있는 월 300만원 벌기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거를 계속 가져가고 디벨롭을 시키고 그 다음 프로젝트는 경매로 뭐 빌라 사보기, 경매로 아파트 사보기, 다음 도전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어요. 좀 챌린지 형태로 한 달, 일주일, 뭐 두 달 이런 식으로 도전을 했었는데 롱텀 그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볼까 해요.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는 것들, 성장 이야기, 뭐 도전 프로젝트,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개발 팁, 컨텐츠로 공유해드릴게요. 되게 화장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민망하기는 한데 그래도 좀 자연스러운 모습? 꾸며지지 않은 모습? 진짜 제가 재택할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내추럴한 모습으로 브이로그를 촬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물건 리스팅 하고 올게요. 이따 봐요. More brand building effect beyond the tactical effect. It does show your audience. It does show your fans that understands the culture. 아, 이렇게 요가복을 집에서 입고 있는 이유가 편한 옷인데 아까는 좀 드러나다 보니까 먹을 때 좀 신경을 쓰게 돼요. 뭐 살짝은 좀 자각할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요즘에 디스커버리 채널 보면서 밥을 먹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생존형 예능들을 보면 좀 오지 같은 데 가서 진짜 먹을 거 하나 없어가지고 애벌레 먹고 막 뱀 뜯어먹고 막 이런 거 보면 제 앞에 있는 이 음식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달까?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금 한 반 정도 먹었는데 벌써 배불러.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위가 생각보다 금방 줄더라고요. 아, 배불러. 그만 먹어야 돼. 자, 이제 회사 일도 다 끝나고 저녁밥도 먹고 했으니까 불금인데 뭘 할 거냐면 요가 에세이를 써야 돼요. 이게 뭐냐면 RIT200이라는 국제요가 자격증 과정 중에 있는데 그게 매주 숙제가 있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요가 수련을 해서 촬영을 해서 이제 제출도 해야 되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한 10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듣고 뭐 느낀 점이나 아니면 배운 내용들 정리해서 이것들을 에세이를 써야 돼요. 근데 그것을 제출하는 데드라인이 매주 금요일 오후 9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금이 없어진 지 한 두 달 됐죠. 그래서 저는 블로그 글 쓰고 올게요. 와, 블로그 글쓰기 했더니 시간이 3시간이 지났어요. 거의? 이게 글쓰기가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것 뿐인데도 기진맥진이에요. 근데 한 10시부터 그 태상님이랑은 그 해외 구매 대행 팔로우업 해야 돼가지고 태상님도 대단하시죠? 그 금요일 오후 10시에 일을 하시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쉽게 성공하는 것 같진 않아요. 남들 자는 시간에 일하고, 남들 쉬는 시간에 일하고, 남들 노는 시간에 일하고 그런 것 같기는 해.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워커홀릭은 아니고 오늘 금요일인데 이제 막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하루 종일 지금 일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일만 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다 제가 원해서 하는 것들이라 지치거나 슬럼프가 오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예전에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맹목적인 자기 개발했을 때 그럴 때는 좀 지치고 슬럼프도 자주 왔었는데 성장하는 과정이 재밌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팔릴 만한 물건들을 타오바오 그 중국 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놨거든요. 물건 리스트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제 스토어에 올릴 수 있는지 그거를 태상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이따 봐요 또. 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인사하세요. 팬이랑. 네 부님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 구독자 분이신 거예요? 네 구독자예요. 아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아, 제가 다 뿌듯하네요. 네네. 일단 두 분은 제 화면을 보시고 혹시 따라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을 거니까